자, 6과 시작합시다. 첫 문장부터. A rich and wise father. 부유하고 이 현명한 아빠가 자, had two sons.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푸르와 그리고 푸니트겠죠, 그죠? 동격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 푸르와 푸니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장 보시면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쳐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before라는 단어가 접속사지, 얘들아. 접속사 다음에 구조 한번 잠깐 보시면 주어가 왔고요. he. 아빠겠죠? 그리고 passed away가 나왔는데, 얘들아, passed away는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 자동사라는 거. 자동사는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수동이 안 됩니다. 수동 불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 지금 시제가 과거죠. 과거죠? 그럼 생각해봐. Before he passed away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라고 했으면 주절의 시제는 뭘 써야 될것 같아요? 그치? 과거 완료를 쓸것 같죠? 근데 지금 여긴 과거 동사를 썼거든?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주절의 동사는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뭘 써야지 맞죠? 그치? 이렇게 had PP형인 과거 완료를 써줘야 맞거든? 왜냐면 before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이면 돌아가신 게 과거니까. 과거보다 이전이면 언제야? 대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had PP를 쓰거나 과거 동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had PP를 쓰지 않았냐 이거지? 쌤이 이런 얘기했잖아. had PP를 쓴다는 건 확실하게 못 받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had cold를 쓰게 되면 had PP로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두 아들을 불렀다라는 걸 먼저 불렀다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과거동사를 쓴다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알수 있지 않냐. 그럴 때는 과거동사를 그냥 씁니다. 얘랑 얘랑 같은 사건이 아니라 굳이 내가 head PP까지 쓰지 않아도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럴 때는 head PP를 쓰지 않고 지금처럼 과거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had pp라는 걸 쓴다는 건뭐할때 쓴다고?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he는 누구라고요?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빠가 뭐였어요? His two sons. 두 아들을 불렀죠. 두 아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자, to give them some last words of advice인데, give advice예요, 원래. 큼지막하게 보면. give words of advice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야. give advice가 충고하다, 조언하다거든? give advice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충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충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두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거를 하나 알자고 선생님이 색칠을 한 건데, Give advice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Give advice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뜻이라고, 이게. 기본 형태를 아시면 해석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고 또는 조언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두 아들을 부른 거예요. 다 적었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장 볼게요. 3번 문장. 자, listen carefully. 자, 잘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My dear가 사랑하는이에요. 자, live by인데 these words throughout your life인데 live by는 뭐뭐를 지키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live by는 이 by 뒤에 있는 걸 지키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se words 이 말들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throughout 품사 뭐였지? 전치사죠. Throughout your life 하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쓰세요, 선생님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throughout은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 뭐뭐 하는 동안 내내 뜻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Throughout은 뜻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 두 번째는 뭐뭐 하는 동안 내내인데. 여기서는 throughout your life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그럼 평생 동안 이 말들을 지키며 살아라. 자, 명령문 나왔어요. 이렇게 명령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나왔냐면 콤마 찍고
and가 맞죠. 그럼 선생님 써보면 앞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접속사 and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왔냐면 조어단 뭘 썼죠?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다시 얘기하면 미래 시제를 썼죠. 이렇게 이럴 때 and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자, 뭐뭐 해라 뭐뭐 해라 and 그렇지 않으면 아니지.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쌤은요 이런 것도 알려줬습니다. 명령문 and가 나온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있냐, 우리가 배웠던 시조 오브 if 있죠, 그걸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if 주어 그리고 무슨 시제 쓸까요? 그렇지, 현재 시제 동사를 쓰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콤마. 주절은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주절은 그대로 쌤 이렇게 쓸게요. 미래 시제 동사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조회 사항은 and 없애버렸어요. and 쓰면 안 되겠죠. and 없애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문에 있던 동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and는 없애는 거고요. 주절은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뭐 해라, live by these words, 이 말들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했지만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이 이 말들을 지키고 살면 자, you will be happy,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 거야. 해석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학교에서 이거 시조부 바꾸는 거 얘기했니? 안 했죠? 그냥 넘어갔죠? 다음. 자, build a house in every city 나는데 모든 도시에다가 집을 지어라, 집을 만들어라 라고 했죠? 자, sleep comfortably,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라, 그리고 enjoy your food, 그리고 음식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어,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자, lastly,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라고 했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spend money like a rich man.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 말 색칠해 볼까요?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spend money like 무슨 사? 전치사니까 뭐뭐처럼이라고 하면 되겠죠? 누구처럼? a rich man. 부자처럼 돈을 써라 라고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 자, before he could explain himself 나왔는데 뭐 하기 전에 자, 이거 설명했잖아. 이거 말을 했잖아. 지금 돈을 누구처럼 쓰래? 부자처럼 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끝났죠. 뭔가 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돌아가 버리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before he could explain himself, 이 아빠가 뭐 할 수 있기 전에, 설명을 할 수 있기 전에, himself는 제기대명사지만 무슨 용법이겠어?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일까요? 강조용법일까요? 이거 없어도 돼, 안 돼? 잘 생각해봐. 있으면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없어도 돼, 안 돼? 헷갈리죠? 잘 들어요? 이 explain이라는 단어가 3형식 타동사입니다. 그럼 동사의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잖아.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서 왜 쓸까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니까 쓴 거야. 이걸 무슨 대명사? 제기대명사. 다시 한번, 여기에 제기되면서 왜 썼다고요? 목적어와 주어가 같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뭐 할 때 쓴다?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 쓴다. 이거예요. 목적어가 주어 같을 때 쓴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선생님 이문 하나 살짝 들어볼게요. 잘 봐요. I enjoyed myself.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을 즐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나는 즐거웠어, 이 뜻이야. 그냥. 나는 즐거웠어요. 나는 즐겼어, 이 뜻인데 myself 왜 썼냐? 인조가 타동사잖아. 그 목적을 굳이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랑 목적어랑 같았기 때문에 억지로 쓴 거야. 지금 구조상으로 쓴 거니까 억지스럽게 내가 나 자신을 즐겼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얘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면 잘 될 거예요. 구색상 썼단 얘기야. 구색상.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쓴 것뿐 억지스럽게 나 자신을 즐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Explain oneself도 그냥 설명했다. 이해됐어요? Enjoy oneself, explain oneself 같은 원리라고. 그럼 얘는 없는 것처럼 해석하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 이거지.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이 아빠가 뭐 하기 전에 설명할 수 있기 전에 라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콤마까지 부사구인 건 알죠? 그리고 he passed away 아까 우리 봤던 거 일형식 자동사인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설명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지. 이유를 얘기해줬어도 이유를 얘기 안 해놓고 못하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상황 이해 갔어요? 다음 문장. 자, after his death 나왔어요. after 품사 뭘까요? 뒤에 명사 왔으면 전치사겠죠. 그래서 아빠의 죽음 이후에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편하게 해석하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라고 하면 되겠죠. 콤마까지 부사구이고요. The two sons, 그 두 아들들이 took their share of the father's wealth. 자, 뭐 했다? took 동사고요. share는 목적어인데 share는 명사의 뜻이 뭐죠? 목 또는 할당량 이 뜻입니다. 그럼 무슨 목이야? 아빠의 wealth가 뭐예요? 재산이죠. 그래서 아빠의 재산의 유산이겠죠. 정확히는 아빠의 유산에 자신들의 몫을 뭐 했어요? took 받았죠. 가져갔죠. 챙겼겠죠. 몫을 챙겼고요. and 잘 보시면 여기 took는 과거 동사이긴 한데 태로 보면 능동이죠. 요거 이해되죠? 왜? 목적어 있으니까. 자, 이번엔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문제를 내봤어. 자, 얘도 과거 동사이지만 태로 보면 능동인 것처럼 생겼어요. 얘도 과거 동사이지만 태로 보면 뭐죠? 이건 수동이죠. 그럼 언뜻 봤을 때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없네? 없지? 그 수동 같죠? 답이 얘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야? 자, 구조만 볼 게 아니라 단어도 쌤 보라고 했잖아요. 이 sett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게 정착하다의 뜻이 있을 때가 있어요. 뜻이 여러 가지거든. 그 중에 정착하다일 때는 자동사야. 자, 다시 한번 settle은 정착하다라는 뜻일 때는 자동사입니다. 정착하다 썼어요? 정착하다일 때는 자동사니까 뭐가 안 될까? 수동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목적어 안 보여도. 알겠죠? 그리고 보통은 정착하다는 말을 쓸 때 settle만 쓰진 않고요.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 이건 그냥 따로 보세요. settle down이라고 많이 써요. settle down 이렇게. 이게 정착하다거든. 왜 정착하다는 단어에 down을 쓰냐면 우리가 정착을 하기 전에 떠돌아다니겠죠. 마차에다가 짐 싣고 떠돌아다니겠죠. 떠돌아다니다가 아 내가 여기 좀 눌러앉고 살겠다 라고 하면 짐 내려놓고 짐 푸는 거지. 그게 settle down이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 settle만 나오면 정착하다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뭐 풀다, 해결하다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정착하다로 쓰였고 정착하다의 뜻이면 무슨 동사다? 그렇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병렬 구조니까 뒤에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보니까 두 아들들이 뭐 했어요? In different cities니까 서로 다른 도시에 정착을 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지금 기억합시다. 자, 다음 문장 가보자. 7번 문장 가보시면요. 자, 5 years passed.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prove, 주어였죠? 콤마가 나왔고요. 콤마 나오면 우리 뭐라고 했지? 콤마가 나오면 그렇지, 가로를 치고 닫자. 본동사 어딨나요? 여기죠? 여기가 본동사인데 잘 보시면 여기 과거동사라고 쌤이 써볼게요. 자, 일단 하나하나 해결해 볼 건데 구조 잘 보세요.
지금 주어인 명사가 왔었어. 그리고 나서 콤마가 찍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후부터 왔죠. 무슨 격이야? 이거 주격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니까. 뒤에 뭐부터 오겠어? 동사부터 오겠죠? 맞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또? 목적어나 보호까지 다 있을 거.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콤마가 또 찍혔어. 그럼 우리가 방금 그렸던 것처럼 가로치고 가로 닫으면 돼. 자, 우리가 가로치고 가로 닫은 부분은 앞에 있는 누구를?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라고 배웠죠. 그건 아시죠? 자, 써볼게요. 여기는 형용사 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했으면 돼? 뭐뭐 하는 일이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겠지 우리가? 그럼 빈칸 여기 콤마 뒤에는 뭐가 나올 자리예요 이젠? 여기는 그렇지 본동사가 나올 자리죠. 맞죠? 맞죠? 자 근데 쌤 잠깐 쓸게요 이렇게. 본동사긴 한데 과거동사죠.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봅시다. 본동사의 시제가 지금 뭘로 되어 있지? 과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린 이렇게도 적어보자. 여기가 본동사긴 하지만 뭐라고도 기억하면 되냐? 바로 주절의 동사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은 쌤이 뭐라고도 불렀지? 그렇죠. 종속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종속절. 기억합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답 나올 거예요. 이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뭐하고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고 누구는 될 수 없다. 그렇죠. 현재 완료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조건이 언제야?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야. 이게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같거나 아니면 얘보다 앞서거나. 이해되죠? 이게 나올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시제 문제 낼 때요. 해석 위주로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푸르라는 애가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는 것보다 아빠의 말을 신중하게 따랐던 게 먼저 아니냐. 이 말을 먼저 지킨 게 먼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학교에서. 맞죠? 그건 해석으로 접근한 거고 그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그건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서는 해석 위주로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쌤이 지금 보여준 것들을 해봐.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 얘가 기준이야. 기준 시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 써 있어요? had been ing는. 우리 뭐라 부를 거예요, 여기? 그렇죠. 과거, 완료, 끝까지. 그렇죠. 진행형이라고 쓰면 돼요, 일단. 그리고 기억날 걸, 쌤이 진행형은 뭐랑 똑같다? 그렇죠. 능동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문제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제, 하나는 태입니다. 두 가지 다 낼 수 있거든. 일단 하나는 해볼게요. 과거 완료를 낸다라는 것은 이 자리 누가 안 낸다는 얘기니?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완료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had been은 맞지만 누구 오면 틀린다는 얘기야. 뭐 has been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쌤이 이런 얘기 했잖아. 살짝 써볼게요. 자, had been 까지는 동일한데 이 뒤에 ing를 쓰는 거랑 had been pp형을 쓰는 거랑은 뭐가 다르다고 했지? 그렇지. 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했죠. 우리가 방금 봤던 얘는 뭐였어? 과거 완료의 진행형이고 능동이죠. 그럼 얘는 뭐라 불렀니? 과거 완료의 수동이었죠. 쓸 수 있죠? 과거 완료 수동이라고. 얘는 과거완료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겁니다. 얘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목적어 어딨죠? His father's words. 여기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뭘로 가자? 능동으로 가자. 그래서 had been pp형으로는 지금 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following 자리 있잖아요. 여기 자리. following. 이 자리 누가 오면 틀린다? pp형인
followed 나오면 틀리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가로친 부분들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곳이었으니까 주어를 먼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의 말을 carefully, 어떻게? 신중하게 따랐다는 건 지켰다는 뜻이에요. follow란 단어는 따르다, 지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빠의 말을 신중하게 따랐던 혹은 지켰던 이 푸르라는 아들은 어떻게 됐죠? 신중하게 따랐는데? 잘 지켰는데 어떻게 됐지? had no money인데 no가 붙은 동사 부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돈이 있다 없다? 없다인데 left 왜 놨을까? PP형이고 money 수식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예요. 남아있는 돈 had no money left는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had no money에서 목적어인 money가 왔고 목적어를 수식하기 위한 누가 등장했다? 과거분사 PP형이 등장했다. 그럼 여기도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목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분사문자 배웠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누구 오면 안 되겠어? living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living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7번 문장 별표 치시고 학교에서 그래서 설명 들으실 때 잘 들어봐.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문제 나올 거 맞습니다. 7번 문장은. 잘 확인하세요. 다 잡았죠? 자, 8번 문장 가봅시다. But, 그러나, his brother, 그런데 나왔죠? 역접어가 나면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his brother, 그의 형제는 was richer than ever.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지금 보면 무슨 구문이지? 이거 비교 구문이죠? 쌤, 비교 구문 나오면 뭐라고 했지? 주제문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그 내용만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형제가 더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그 전보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왜? 아까 방금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됐지? 거지가 됐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더 부자가 됐잖아. 뭐가 달랐길래? 그 달라진 내용이 주제문이라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잘 봐. 9번 문장은 was puzzled에서 puzzled 별표입니다. 일단 puzzle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자, puzzl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지? 타동사고요.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예요. 타동사니까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얘하고 동요들이 많아요. 동요들이 누가 있냐면 잘 봐. embarrass 또 perplexed 있어요. 오늘은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요. bewilder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조금 처음 봤죠 오늘은. 이 네 개 단어들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무슨 뜻이었다?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 혼동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면요. confuse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도 괜찮아요. 혼란스럽게 하다 뜻인데 비슷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쓴 단어들은 전부 다 뭐라고도 불렀냐? 그렇죠. 감정 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얘기했지? 이 감정 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감정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퍼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는 퍼즐링.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 뭐겠어요? 퍼즐 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그렇지 감정 형용사라고 배웠거든요. 원리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이제 지울게요. 다 적었지? 그럼 구조를 다시 한번 문장에서 봅시다. 구조를 보면 프루가 주어인데 쌤 이렇게 써볼게요. 사람. 그리고 동사는 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여기 누구 자리겠어? 보어 자리지. 자, 보어 자리에 지금 등장한 단어가 누굽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감정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풀자? 주어랑 엮어서 푸는데 사람일 때 쓰는 게 뭐였어요? 바로 PP형이었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자리 누굴 쓰면 틀리겠어? 한 번 더? 그렇지. 퍼즐링 쓰면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푸르는 당황스러웠던 거야. 어리둥절했다라는 건. 뭐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을까? About 품사 뭡니까?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에 누가 나올 자리?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올 자리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Where부터? 여기까지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지? 여기 써볼게요. 의문사, 주어, 그리고 동사 순서로 돼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은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오지. 명사절. 그럼 해석은 주어부터 해야겠네. 그죠? 그럼 그가 어디에서 had gone wrong인데 go wrong이란 단어는 잘못되다 라는 뜻이에요. go wrong은 잘못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가 어디에서부터 잘못했는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시제를 한번 보세요. 이젠 무슨 시제지?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과거죠. 주절인데.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절도 무슨 절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종속절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알겠네?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 누굴 쓰면 틀릴까요? 현재 완료인 has gone을 쓰면 이건 틀리겠다. 내용 이해 되시죠? 그래서 주절, 종속절 개념을 기억하면 쉬워지는 거야. 요 개념.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절, 종속절 개념으로 가보세요. 그럼 쉬워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다 한 번 더? 그가 어디에서부터 잘못한 건지,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이에 대해서 당황스러웠고 so 나왔어요. 콤마랑 so랑 등장했지? 그럼 앞 문장 내용이 뭐예요? 원인. D는 뭐라고 했지? 결과. 어리둥절했거든. 그게 원인이야.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he visited Punit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Punit라는 애를 방문한 거죠. 그치? 나는 대체 뭘 저물했길래 나는 쫄딱 망했고 그지가 됐는데 쟤는 왜 더 잘 살게 됐냐 이거죠. 그거를 뭐 하려고?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find out은 뭐뭐를 알아내다지. 그치?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 푸니트를 방문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 다음 문장. 내용 재밌죠? 자기 거가 아니면 재밌어. 이게 루스비 좋은 거야.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푸니트가 뭐였죠? 얘를 우리나라로 치면 흥부놀부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조선 버전으로 바꾸면 거지가 된 흥부가 부자인 형을 쫓아간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죠? 밥불대기로 귀싸대기 맞았지. 어딜 와? 이렇게 하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놀부가 홍보 왔다고 환영해 주는 거야. 상황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못된 형이 와가지고 주걱으로 흥부 뺨을 때리고 그걸 주워 먹고 그랬죠. 아 그건 알아? 읽어봤어? 흥부 놀부? 그건 알죠? 자 with open arms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석. 자 봐봐. with를 함께라서 하면 되겠어요? 이상하지 그럼. open arms를 함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두 팔 벌려요. 이게 바로. 이게 두 팔 벌려요. 그래서 with open arms는 이 with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시동작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한 채로거든? 그러면 open은 열린 거잖아. 그럼 열려있는 팔을 한 채로니까 두 팔 벌려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어요. 됐죠? 내용은? welcome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놀부처럼 쫓아내지 않았어. 알겠지? 환영했습니다. 다음 문장. That night, 그날 밤에 자, when the brothers sat down to chat after dinner. 그래서 이 두 형제들이 자, sat down 앞에서 끊어보면 이게 일형식 동사입니다. 또 끊어볼게요. To chat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이 chat은요, 수다를 떨다 잡담하다 뜻이거든? 너네 같이 채팅한다 그러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수다 떨려고 하면 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얘기를 나누려고 앉은 이후에 앉았을 때 콤마까지 부사절이죠. 자, 푸르라는 애가 ask the question. 그 다음에 끊어볼게요. 왜 끊는지 알죠? 주어 동사 무조건 나오면 끊는 거지. 그 다음에 that had been on his mind for days인데, 자, 여기 있는 대세 정체가 뭡니까? 무슨 격이에요? 이거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빠져 있잖아. 그래서 뭐부터 왔어? 동사부터 왔죠. 하는 일은 뭐다? 이 question을 후치수식하는 구조일 것이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 얘는 시제가 뭐다? 과거네요. 써볼게요. 주절이 또 과거야. 자, 주절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수식하는 부분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여긴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또 반복되네? 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할 테고 누군 안 됩니까? 현재 완료는 안 될 테니까 이 had 자리에 has pp 쓰면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면 되는 게 on his mind. 무슨 구 왔죠? 그렇죠. 전치사구가 왔으면 여기 있는 건 일형식이네. 우리가 비동사가 일형식이 된 뜻이 뭐였다? 있단데 과거 완료면 그냥 있었다죠. 그러면 해석을 해봐. Question부터. Question that had been on his mind까지만.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한 거죠. 됐죠? For days인가? 며칠 동안이야. 그 며칠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였을까? 나는 그지가 된 너는 왜 잘 살아? 이거잖아. 그 다음. 근데 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을까? 자존심 상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건 동영상이 똑같아. 남 잘 되는 꼴은 잘 못 봐. 그지? 남이 땅 사면 배 아프다며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알아요? 친구가 100점 맞고도 90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축하 이럴 거야? 아니지. 이런 젠장. 나는 왜 100점이 안 나왔지? 이럴 거 아니야. 보세요. It was our father's advice that I followed. 쌤이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죠. 문법 시간에. 이게 가주어 진주어냐? 아니면 강조 구문이냐? 이걸 구별하자고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생각해봐. 이걸 하기 전에, 써먹기 전에 생각해봐. 쌤이 가주어 진주어일 때 that은 무슨 that이라고 했어요? 접속사 that이라고 했죠. 그럼 가주어 진주어일 때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왔겠어? 완전한 문장 왔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that 뒤를 보세요. I 주어인 것 같고 follow는 무슨 뜻인데? 뭐뭐를 따르다 지키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타동사잖아요. 어때? 뭐 빠졌어요?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형태인 거 알겠죠? 이미 불완전하네? 그럼 다시 물어보자. 접속사 대신 죽었다 깨나도 아니겠지. 그럼 다시 물어보면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조예요? 아니죠. 그럼 뭘까? 강조 구문이겠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인 거예요. 강조 왜 있겠어? 강조한 거지, 그럼. 그럼 여기는 our father's advice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됩니까?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되지요. 강조 구문에서는 완전한 문장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합치면.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뒤에 거부터 먼저 한다고 했잖아. 내가 따랐던 것은 바로 명사였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내가 따랐던 것은 다시 내가 지켰던 것은 바로 뭐였다? 아빠의 충고, 조언이었다. 나도 아빠 말대로 했어요 라고 한 거지.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더 화나지 않겠어? 나도 아빠 말대로 했어. 근데 남의 그지가 됐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빠 말대로 했는데 이거야. 아빠의 충고, 조언대로 했어요. 그런데 I'm not happy. 그러니까 처음엔 이 친구도 뭐 한 거지? 돈 쓴 거죠. 근데 뭐 하지 않았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I built a house in every city. 내가 모든 도시에다가 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들 했는데. 이해됐어? 자, 봅시다. 강조 구문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기했지? 반드시 가조와 진조가 비교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학교도. 알겠지? 물론 밑줄 쳐주고 요 단어를 강조하는 걸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쉽죠. 됐지 이거? 다음 문장 갑시다. 자, but 또 나왔어요. 역조보가. 자, because I could not always stay there 나왔는데 우리가 because부터 여기 콤마까지를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알죠 이제. 자, 접주동은 부사절이거든요. 그쵸? 근데 쌤 이런 얘기도 했지? always 들어가면 중요하다? 그리고 콤마까지는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는데 because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은 원인이겠죠? 그러면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미리 써볼게요. 여긴 주절일 텐데 주절의 내용은 분명 결과일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뒤에 쓴 게 더 중요하겠죠. 분명. 그럼 봅시다. I hired. hired는 타동사인데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뜻이에요. 자, 내가 사람들을 고용했고요. had the house looked after 나왔죠. 지금 주어는 똑같아서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고 자, had가 나왔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머릿속에 생각해. have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다? 3형식과 하나 더? 5형식. 다시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have는 몇 형식 있다? 3형식 아니면 5형식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야? 한 번 더. 그럼 5형식의 have는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사역동사라고 한다. 다시 접근해봐. 이거 접근부터 가야 돼. have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다고요? 3형식과 5형식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된 거지? 자, 확인해볼까? 일단 동사만 쌤이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하우스 목적어죠?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럼 3형식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몇 형식이다? 이게 5형식의 have다. 그럼 여기 누구 자리일까요? 목적격 보어 자리죠. 그 쌤 방금 얘기했지만 5형식의 have는 이름이 뭐다? 이게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됐죠? 사역동사가 알아보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동사원형을 안 썼게? 동사원형만 넣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해보면 문법 주어 그리고 사역동사인 have 원래 make도 있죠. 사역동사 have로 해볼게요. 자, 오늘은 사역동사 have인데 목적어인 명사 목적어죠.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절이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배웠죠. 기억나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누구? 동사 원형.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 과거분사 PP형. 네, 늘 얘기했잖아. 동사 원형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늘 얘기했었죠.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같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자리 올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구별됐으면 얘는 어떨 때 쓰고 얘는 어떨 때 썼냐 이거지. 기억해 봅시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얘가 이 동작을 하면 능동이다. 맞죠? 근데 뭐 할 건지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항상 뒤에 뭐가 있을 거다? 그렇지. 목적어 따로 있을 거다. 있으면 능동관계라서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수동관계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관계가 되니까 그때는 PP형을 쓰겠죠.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관계일 때는 동사원형을 쓰는 게 맞아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관계가 됐을 때는 PP형을 쓰거든? 근데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이걸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이다 그러지 말고요. 뭘 따지면 된다고? 목적어 따지면 된다. 된 거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집이 돌봐지니까 수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책에 나온 단어가 지금 누가 나왔냐면 look after가 나왔죠. 자 look after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누구를 돌보다예요. 그래서 look after는 우리가 알고 있던 take care of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동사 구예요. 그쵸? 그럼 목적어가 이 뒤에 따로 나와야 하는 거야. look after 뒤에 그리고 take care of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확인해봐. 끊어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니까 얘를 써야죠. 그래서 PP형을 답으로 한 겁니다. 이해됐죠? 절대 올 수 없는 건 뭐라고 했지? 투부정사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투부정사 안 된다고 씁시다. To look after는 당연히 안 돼요. 쓰시고 투부정사는 무조건 땡이야? 동사원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look after 나와도 틀려요. 그리고 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사역동사 중에 have를 쓰는 건 어떤 느낌이냐? neutral이다. 그럼 make는요? force의 느낌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하게 했다? 그 집이 돌봐지게 했다. 그냥 neutral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force, 강압의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면 누가? 나는 그 집이 어떻게 되게 했어요? 돌봐지게 했다. 되죠? 사람이 돌봐야지, 가꿔야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다 된 거지? 다 된 거죠? 사역동사 그 have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봤던 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I had my picture taken. 많이 봤죠?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사진이 뭐하게? 찍혀지게 만들었다고 이 뜻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전혀 안 하죠. 어떻게 했지? 나는 내 사진을 찍었다 해석하죠. 근데 이걸 이대로 직역을 하면 왜 PP형을 썼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사진이 찍혔으니까 하지 말고. 이거 이해된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다음 문장. 13번 문장 별표 문법 나올 겁니다. 자, father said. 자, 아빠가 say는 쌤 늘 공자라고 했는데 삼형식 타동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고 했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동사의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고 분명 명사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건데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요? We should sleep comfortably.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고 enjoy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즐겨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렬구조지만 앞에 누가 생략된 거지? 조동사 should 뒤에 나왔던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이 병렬구조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생략됐겠어요? 그렇지. 조동사 should는 똑같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아빠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음식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omma so 그래서 I had my bed designed 냈습니다. 자, 또 연습해봐요.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head도 뭐라고 보면 돼? 우리가 사역 동사의 head라고 보면 되고 my bed가 목적어. 지금 여기가 누구 자리겠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동사 원형과 PP형을 보기로 보여드렸죠. 그럼 어떻게 푼다 우리는? 이 뒤를 끊는다 일단.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가 뭔지를 보시면 디자인이에요. 맞죠? 디자인은 무슨 동사야? 타동사고 뭐뭐를 만들다 설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적으세요. 뭐뭐를 만들다 설계하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지금 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가 됐겠죠. 그럼 동사원형은 안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절대 안 된다고도 얘기했고요. PP형은 답이 되겠죠. 그럼 해석해봐요. I had my bed designed 까지 하면 나는 내 침대가 만들어지게 했다. 설계되게 했다. 이건데 설계되겠다는 더 이상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 침대가 만들어지게 했다예요. 누구한테? Expert.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 침대가 만들어지게 했다. 왜? 난 잠 잘 자야 되니까. 아빠 말대로. 그리고 my meals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 얘도 목적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렬 구조를 봤을 때 목적어끼리 그냥 왔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는 똑같이 누가? I had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됐어? 그러면 또 사역동사 나온 거죠? 목적어죠? 그럼 여기 누구 자리겠어요? 여기도 목적격 보어 자리야. 그럼 또 끊어보고 푸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또 써보는 거예요. prepare.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를 준비하다의 뜻인데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겠죠?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니까 동사원형 절대로 안 되고 투부정사도 당연히 안 되고 원래 안 됐으니까 PP형인 prepared는 답이겠죠. 그럼 해석은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내 식사가 준비되게 했다죠. 해석돼요? 다시 한번 나는 이것도 해봐요. 나는 내 식사가 준비되게 한 거잖아. 누구한테? By a great chef. 훌륭한 요리사. 에 의해서 내 식사가 준비되게 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침대도 전문가가 만들고 요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셰프한테 요리사한테 준비되게 시킨 거니까 시키다 만들다겠죠? 사역동사니까? 응. 돈 썼겠네요?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아빠 유언대로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니까 다 적었죠? 14번 먼저 별표. 특히 뒤에 거 있죠. prepared. 이 부분.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병렬 구조니까. 뒤에 부분. 자, 15번 문장. 자, he told us 나왔어요. 몇 형식일까요? 4형식일까요? 4형식일 거면 I오 다음에 D오 나와야 돼요. 명사, 명사가 두 번 나와야 돼요. 그룹군 구조에? 그건 아닌 것 같죠? 몇 형식이다? 그렇지. 5형식이다. 그럼 구조 써보면 주어 그리고 동사 tell 뒤에 두고 명사 쓰고 다 누가 나올까요? to 부정사를 쓰는 게 5형식이죠. 나왔잖아. 나올 거라고. 그래서 목적어 명사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의 to 부정사이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근데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tell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부정사는 뭐뭐 하라고. 그럼 해봐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다시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말하다로 해석을 쓰면 되겠죠. 그럼 문제 풀는 게 쉬워요. 목적어고요. 여기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답이겠죠. 그러면 he가 누구예요? 아빠죠. My father 쓰시고. 아빠는 우리에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아빠는 우리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Spend like a rich man. 누구처럼? 부자처럼. 부자처럼 돈을 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I bought 내가 뭘 샀죠? 과거 동사는 능동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what I wanted 목적어 자리예요. 무슨 절? 명사절. 우리 간단하게 말로만 해봅시다. 왜 what을 썼을까요?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want,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에 왔죠? 그래서 what을 쓴 거죠? that, 돼, 안 돼?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이제 아실 거야. 대세는 안 되겠구나. 아실 겁니다. 이제 명사 좀 배웠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전치사 without 뒤에 나오는 ing. 동명사죠? 당연히. 자,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보세요. 전치사 without 뒤에 이렇게 ing, 동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자?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그래서 without worrying about money.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야, 이게.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을 샀어요. 왜? 아빠가 뭐라고 했으니까. 부자처럼 돈 써라 라고 했으니까. 아빠 말대로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원했던 것 다 산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지가 됐지. 그래서 I had no money left. 아까 얘기했죠.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가 된 거예요. 됐나요? 16번.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금만 힘내. But, 그런데, 또 역접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look at me now. 지금 나를 봐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I had no money left가 됐겠죠. 그니까 그지가 됐거든. 지금 나를 봐! 라고 한 거야. I am empty handed. 뭐야, 이게? 빈손이 됐어. 빈털터리 이렇게 얘기해. empty handed.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빈털터리가 됐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I'm broke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나 파산했어 라는 뜻이에요. I'm broke. 나 부러졌어가 아니야. 알겠지? 나 망했어. 나 파산했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끼리도 야 이번에 너가 좀 사. I'm broke. 무슨 뜻이야? 나 망했어. 나 파산했어. 나 빈털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empty-handed. empty-handed 써도 되고요. I'm broke 해도 돼요. 실제로 네이티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나 망했어. 나 빈털터리야. 나 그지야. 좀 교양 있게 얘기하면 나 남아있는 돈이 없어. 미안한데 Sorry, I had no money left.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교양 있게 쓴다면 Did you not follow our father's wisdom? 미안한데, wisdom 지혜인데 너는 자 나는 그지가 됐는데 너는 우리 아빠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냐 지키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고요. Tell me, 말해다오 형제야. How did you get so rich? 나는데 문법 하나만 더 해주시면 get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쌤이 get은 몇 형식이라고 했니? 2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get은 누구하고 똑같다? 쌤이 늘 얘기하지만 become이라는 단어랑 의미가 똑같다 라고 했죠. 그럼 보어자리 형용사 온 거거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예요. 그래서 get rich는 뭐겠어? 부자가 되다. 부유해지다예요. 원래 부유한 상태가 되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가 되다. 그럼 get rich 반대말. get poor 하면 그지가 되는 거지. 가난해지다. 너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이거지. 해석됐죠? 나는 아빠 말대로 해서 그지가 됐는데 넌 왜 부자가 됐어? 라고 물어봤고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겠지만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얘가 부자가 된 방법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래서 글의 흐름이 바뀌어요 앞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재밌죠?